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이 별은 모든 별 가운데 가장 작은 별이었다. 이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명이 겨우 들어설 자리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점등이니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마 엉터리일 거야. 하지만 왕, 허영꾼, 사업가, 술꾼보다는 낫지.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적어도 의미가 있어. 이 사람이 가로등을 켜는 것은 별이나 꽃을 하나 더 생겨나게 하는 것과 같아. 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야. 아주 멋진 직업인데, 그리고 멋지니까 아주 유익할 거야. 그는 별에 닿자 점등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야, 안녕. 점등인이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안녕. 그러더니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그럼 방금 왜 또 켰어요? 명령이야, 점등인이 대답했다. 이해 못하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점등인이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야, 안녕. 그는 다시 불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네모칸이 붉은 체스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여기서 끔찍한 일을 해. 전에는 이치에 맞았지. 아침마다 불을 껐고 저녁마다 불을 켰지. 나머지 낮엔 쉴 시간이 있었어. 나머지 밤엔 잘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뀐 게 아니야. 점등인이 말했다. 그게 비극이지. 해가 갈수록 별은 점점 더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 이제 단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해. 그거 신기한데요? 아저씨 별은 1분이 하루니 말이에요.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 점등인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안녕. 그리고 점등이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보았다. 그는 명령에 아주 충실한 점등인이 좋았다. 그는 전에 자기도 의자를 끌어당겨 해가 지는 것을 보던 일을 되새겼다. 그는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쉬고 싶을 때 쉬는 방법이 있어요. 나야 항상 쉬고 싶지. 점등인이 말했다. 실제로 사람이란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가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하도 작아서 세 걸음만 뛰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러니 아저씨는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해를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땐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낮이 계속 될 수 있을 거예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 점등인이 말했다. 내가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건 잠자는 거야. 그거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지. 점등인이 말했다. 안녕.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멀리 여행을 계속 떠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왕, 허영꾼,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야. 하지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 그가 자기 말고 다른 것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서운함에 한숨을 내쉬고 계속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는데, 하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 둘이 있을 수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해 지는 것을 하루에 1440번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그 별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이었다.